어떻게 그런 거예요? 재산 뭐 그럼 몇십억 뭐 되려나? 한 주얼리 업체로부터 다이아몬드 시계, 반지, 팔찌 등 총 7개 품목의 보석을 외상으로 구매. 이에 도끼는 수차례 대금을 변제해오다 결국 4천만 원의 미수금을 남긴 채 연락 두절됐는데요. Basically just said here, take this, let people see that it's from my jewelry store and I'll give you a great deal. 이 건은 명백한 구매 계약이고요. 일리네어 측에서도 앞전 공식 입장을 통해서 외상 구매 계약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. 토탈 7가지 제품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4가지 제품 영수증, 그 4가지 제품은 다 구매도 지금 저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미 결제가 다 됐다라고 도끼가 얘기를 했고 그 제품들을 도끼 씨 손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돈을 내겠다고 한 건데 This is the one that he gave you for November 25th, which we've never seen before. 대금 청구서를 도끼 씨에게 문자로 보내고 도끼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메시지 답장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. 대중들한테 눈에 안 좋은 그 심력 끼쳐 들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.